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4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북쪽 지역에서 철수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에서 북동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보브찬스크에서 이지음 방향으로 하는 보급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를 포격하지 않고 하르키우 북동부의 우크라이나의 진지에 대한 포격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국경 가까이 밀어붙이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서는 이미 국경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음 주변에서 적극적인 공세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남쪽과 서쪽에 대한 정찰과 포격만 수행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이지음 북서쪽에서 반격을 시작할 것을 예상하고 러시아군이 일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에서 이지음 방향으로 반격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군은 보급선 방어를 위하여 슬로반스크로의 진격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서폭 후퇴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은 이것을 기회로 잡고 이곳에서 반격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공을 통하여 하르키우에서 오는 우크라이나군과 이지음에서 북상하는 우크라이나군이 만나 이지음을 탈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크레미나 지역에서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도하던 도중 중대한 전술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러시아군은 루비진의 인근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기 위해 제74 차량화 수총여단은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도하도록 했는데요. 5월 11일 우크라이나 포병이 폭격을 통하여 교량과 장비를 완파시켜버렸습니다. 이때 확인된 러시아 피해만 해도 485명의 사상자와 80대 이상의 장비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하에는 이러한 공격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변을 파악하고 제공권 확보에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도하를 해버리는 바람에 완파에 가까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휘관의 무능 때문만이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 부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아직도 우크라이나군은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러시아 공세 작전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공중 정찰, 러시아군의 피해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은 포파스나 동쪽으로 진격을 시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세베르 도네츠크를 포위해서 점령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포파스나 동쪽 T1303 리시찬스크 방향 고속도로를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 도네츠크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졸로테 마을을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졸로테에서 세베르 도네츠크 까지 북쪽의 고속도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흐무트를 통해 세베르도네츠크와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을 연결하는 마지막 고속도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흐무트를 점령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약간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세계에서 온 화포를 활용하여 러시아군을 격퇴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베르도네츠크로는 러시아군의 진격을 격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한 방에 세베르도네츠크를 함락시키기 위해 대량의 장비를 축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지역에서 아브디브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브디브카 전투에서는 러시아군이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친러 반군이 아브디브카 지역에서 드론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을 자체가 함락이 된 것은 아니어서 마을이 계속 우크라이나군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현재 오히려 러시아군보다 친러 반군이 잘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14일 아조스탈 철강 공장에 대한 지상 공습 포격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아조스탈 공장에 대한 공격을 위해 화포, 탱크, 보병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조스탈 공장에는 6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부상병과 우크라이나군이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의사 60명을 동원해 중상을 입은 군인들의 대피를 러시아와 협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마리우폴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15만 명에게 제한적인 식량을 제공하면서 마리우폴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식량을 안 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남부전선도 공세작전은 확인되지 않았고 폭격만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남부전선에서 참호를 파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역을 여기까지만 점령하고 고착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포리자에 대한 추가 공세 작전을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국경에 있는 폴로이 근처의 러시아 야전 기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는 점령 지역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곳에서 저항이 발생되어 행정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11일 헤르손에서 국민 투표를 실시 합병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관리할 행정 인력을 곧 모집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에서 은밀하게 동원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헌혈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지미니 섬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여 방공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에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계속 맞고만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